한중 함락 강요의 예측대로 위에 침공이 시작되고 강요는 답중에 머물러 있는 초계 정예 군대를 이끌고 검각으로 향한다. 또 등에게 패배하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어. 이 소식을 접한 등에는 군을 훈련하며 촉을 정벌할 준비를 시작한다. 이거 등해전 아니냐? 여기 미친 듯이 밀현당에게 가가지고 항복한 거죠. 앞으로 가면 항복 안 하지. 뒤로 왔으니까 항복했지. 무엇마다 누구의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더냐? 어?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어? 전쟁광이라는 게? 내가 불찰하여 간신배들이 폐하의 오심을 어지럽히고 말았구나. 무슨 소란이냐?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대장군을 돌려보내려고 하던 중 소인이 약간 무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요? 그 자를 참아라는 명을 받고자 합니다. 황호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못하게 합니다. 그저 소인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답중으로 빨리 가게. 전라님 따라오도록 하게. 어? 뭐야? 브로맨스야 뭐야? 위군의 훈련원 강도는 더욱 거세졌고 강유는 성도의 원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앙심을 품은 황호에 의해 강유의 요청은 모두 묵살되고 만다. 원군을 요청했지만 오지 않아요. 영수의 질문.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은 땅을 다시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도 필사적이십니까? 사람들과 타협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편한 길 놔두고 험한 길로 다니십니까? 이거 까는 거 아니야? 왜 편한 길 놔두고 험한 길로 돌아다녀?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입니다. 은혜요? 예전 제갈승상께서 귀천하시기 전에 나를 두고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촉한을 지켜달라는 유명이었습니다. 항장 출신으로 손가락질 받던 내게 촉한을 지켜달라니 가슴이 벅차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르사네란 자신을 알아주는 자를 위해 목숨을 쫓아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 사형만 일삼는 자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요화! 얼마나 그... 일생을 어? 촉을 위해서 살아온 그 공신에게 사욕만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평을 한 거예요. 이 영수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쪽은 니네가 아닐까? 한 번쯤 돌이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너보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하는 거지? 나에 대한 평가는 훗날의 목입니다. 지금은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어쩌고저쩌고 나는 촉한을 지켜야 합니다. 승상! 부디 제가 정의로운 전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훗날 이렇게 까이고 있죠. 아무리 등해라고 한들 천혜의 요새인 한중이 그리 쉽게 함락될 수는 없을 터.
구천 죽었어. 배반자의 손에. 검각으로 퇴각하겠습니다. 한중 뺏겼어. 순식간에 뺏겼어요. 부첨 되게 포스 있었는데 그냥 죽었어. 관할 등을 보이고 퇴각한다면 필시 후미가 제갈서와 등이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서는 누구지? 넌 찌질이잖아, 조광. 말만 많잖아. 무신의 재림이라고 떠들며 아버지의 존함을 들먹이는 그놈을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야, 너 잡졸 여포잖아. 광아, 그 자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무예의 귀신이다. 얘는 아예 돌아섰네. 무인으로서 그런 자를 상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 이상한 거 나왔어. 이거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형님께서는 대장군을 잘 보필해 주시지요. 저도 남아 적의 시선을 끌겠습니다. 저희보다 고통받는 초칸의 백성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대장군께서 선택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조광, 그리고 영수. 조통은 나간다는 얘기 안 하니까 안 부르네. 얘는 광아. 완전 단단히 쫄았는데? 형님, 뭐야 얘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얘네. 그죠? 느낌이, 죽는 느낌이죠? 광이랑 영수 죽을 것 같은데? 적의 군대가 은평교를 장악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수를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불러드렸어요. 위군 덤벼라.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 여기서 내가 보니까 영수 앞에 벽 하나만 더 있으면 될것 같아. 이 턴제안이 그렇게 한 편이 아니니까. 제가 지원하지요. 책략, 예비병. 놀기만 하면 되지. 공격해? 앞에? 다? 좋은 궤도로군요. 얘는 여기서 안 움직이잖아. 모두 뭉개주시. 조광. 화살 하나면 충분하지. 승상. 승상. 이것은 어떻습니까? 승상. 적은 무찌를 뿌리다. 장치 준비 완료. 내 시야는 매우 넓지. 무중생유하시지요. 화살 하나면 충분하지. 지형상성 때문에. 아! 언백호 보상 들어왔습니까? 나다 키워, 나다 키웠지. 마, 놔라. 딱 놔. 제가 지원하지요. 초토화는 내 취미라고. 마. 하리. 자, 개전이다. 하리, 우는군.
지피지기 백전 불태 헛! 19 명령 대기 중 때리면 강유가 때리고 창병이 개전이다. 때리면 결사 강전 20. 아씨, 그럼 더 이상 맞을 이유가 없잖아. 무낭 좋아. 아씨. 진입을 허용했나? 막았어. 잘 막는 듯? 불락률이 좋은 듯? 아리, 우는군. 지피지기 백전 불태 헛! 문무 양면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무찌를 뿐이다. 전투 준비 완료. 자, 힘을 드리지요. 어, 얘가 안 다쳐가지고. 초토화는 내 취미라고. 좋아. 개자리다는 개전입니다. 조광 레벨 업 못해요. 20에서 끌고. 그래요? 재밌습니다. 됐어. 일기토 무기를 들어라. 넌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끝인가? 근데 안 죽어. 덤벼라. 저쪽으로 가요 일단. 맞을 수 있죠. 제가 지원하지요. 모두 꿰뚫어. 대수의 진으로 임한다. 연다. 기회. 끝났다니까. 연다. 영수. 모두 꿰뚫어주지! 울리지 않겠소! 무슨 이로군요? 헛! 영수 이씨. 그리고 얘는 지켜주 말이. 은은근. 얘를 쏜다. 아! 성상 기회! 샷! 받으라! 핫! 핫! 으악! 차! 핫! 으악! 핫! 차! 견다! 받으라! 핫! 으아! 핫! 으! 핫! 으! 으악! 으악! 영수도 20렙이고 적은 무찌를 뿐이다. 핫구 연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승상
은평교를 돌파했을 때 등장하는 등에 등장하는 등에 제가 지원하지요. 아리 아 광역기만 하나 있었어. 무슨 일이군요? 죽겠지? 좋아요. 내 시야는 매우 넓지. 전투 준비. 와이유. 얘도 20. 지금 20이 3명. 어. 자, 힘을 드리지요. 모두 뭉개주지. 자, 힘을 드리지요. 분무 양면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아들어, 아들어. 하고 뒤로 뺍니다. 준비 완료. 적은 무찌를 뿌리다. 뒤로 뺍니다. 무슨 일이군. 어, 피곤하지? 기회가 왔다. 아, 이 상황이 졸리네. 아, 왜 이렇게 졸리냐? 간다! 간다! 기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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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 간다! 속도를 올렸어. 제가 지원하지요. 초토화는 내 취미라고. 승상, 이곳은 어떻습니까? 분무 양면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이다. 너 20이지? 맞아. 완료. 충상. 어, 나 이거 계속 하려고 하는데 못하겠다. 어. 너무 졸음이 와. 제가 지원하지요. 전투 준비 완료. 뭐야 이거? 그냥 토막시켜 버리네. 적은 무찌를 뿌리다. 대수의 진으로 임한다. 조광 영수 그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소.